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나요? 맞아요.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였어요. 오늘도 이 화가의 작품을 만나볼 건데요. 지난번과는 또 다른 작품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고흐의 작품 속으로 떠나볼까요? 고흐가 자신의 방을 그린 모습이에요. 침대도 노란색인 걸 보면 노란색을 정말 좋아했나 봐요. 이 작품은 큰 나무가 인상적이네요. 확대해서 보면 아주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죠? 이건 붓으로 물감을 칠할 때 아주 두껍게 반복해서 칠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거의 모든 작품을 이런 식으로 두꺼운 붓터치로 표현했어요. 이 작품도 볼까요? 굉장히 거친 붓터치가 느껴지시나요? 들판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참 멋지네요. 이 작품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그의 작품 중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랍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독특하게 표현했네요. 가까이에서 보면 별들이 마치 파도 같기도 하고 소용돌이 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이 그림을 우리가 함께 표현해 볼 거예요. 재밌겠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별이 빛나는 밤의 작품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높고 큰 산처럼 생긴 모습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뒤에 보이는 산을 그려주고요. 형태가 꼭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에 마을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하늘을 표현할 건데요. 별이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바람 부는 것처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고 작은 별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네, 스케치는 이렇게 하고요. 바로 크레파스로 칠해 보도록 할게요. 하늘부터 칠해볼게요. 여러가지 색을 이렇게 섞으면서 칠해줄거기 때문에 듬성듬성 칠하면 됩니다. 거칠거칠하게 최대한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거칠게 표현한 다음에 흰색이나 옅은 회색인 이런 밝은 계열로 문질러주면서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칠었던 표현이 살짝은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꼭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이렇게 거친 느낌 그대로만 표현해도 아주 멋있답니다. 이제 어둠을 더 자세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마을은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강 책으로만 칠해주면 됩니다. 마을이 돋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주변을 살짝 어둡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도 중간중간 넣어보세요. 여기도 다 검정색처럼 보여도 여러가지 색깔을 섞어서 이렇게 멋스러운 검정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흰색으로 이렇게 밝은 부분들만 좀 더 칠하도록 할게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선생님이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따라하면서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방법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화가의 작품들을 만나보고 표현해 보았는데요. 재미있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화가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표현이 다 달랐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만의 다양한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다음에 더 즐거운 이야기와 더 재미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